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힘이 좀 됐던 것 같아요. 이게 맞나? 아닌가? 과한가? 부족한가? 할 때. 제가 느끼기엔 그런 고민 없이 막대 하더라고요. 진짜. 코티 없는 액션을 많이 했어요. 그게 호흡이잖아요. 그게 호흡이. 그 액션까지 나오기까지 네. 약간 남이코 따라와 같은 정서를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. 남이코 따라와. 팔로미. 아니면 감독님이 편집하겠지라는 어떤 믿음. 네, 믿음을 이제 주니까 이렇게 좀 용기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. 그게 그냥 애드립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 분위기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걸 지금 오정세 씨가. 예. 예, 아 좋습니다. 권상우 씨가 그 다음에도 어딘가에 나오면 이렇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러잖아요. 그럼요. 그럼요. 그냥 눈이 가고 챙겨야 될 것 같고 네. 서로 근데 두 분 진짜 오늘 같은 헤어샵인가요? 다른 샵을 하고 있어요. 다른 샵인데 너무 느낌이 비슷해서 최대한 쫓아해봤어요. 네. 앞을 좀 봐주세요. 네. 기자님들 오늘 느낌 너무 닮지 않았나요? 아니라고 세 분이 하시고 네. 기자님들 또 솔직하시거든요. 예. 자 좋습니다. 이번에 감독님께 그러면 여쭤볼게요. 이 두 분의 인생을 스위치 시킨 장본인이신데 권상우 씨와 오정세 씨를 캐스팅하신 이유?